렉스턴 스포츠 04년식 작년 6월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라파 플러스 원 7개, 프로스 접지 고급형 하나 장착하시고 지금 딱 6개월 6, 7, 8, 9, 10, 11, 12, 1. 자, 7개월 지났는데 사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거 장착하고 트로틀 밸브 앞에 예전에 여기 매연이 까맣게 있었는데 봐보세요. 일로 와서 깨끗해요. 와, 원래 기가 막히죠. 원래 시커매가지고 흡기관 여기에서 막 매운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엄청 났었는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그때 와. 우리 무동력 터보 헤어리도 장착 안 했고 라파 플러스 원 7개에 프로스 접지 하나만 하고 지금 7개월 운행하다 오셨는데 열어봤더니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러니 매연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시커멓게도 나오던 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집에 가서 뒷자를 타다가 우리 친구가 또 동영상을 찍었어요. 네. 뒤에 따놓고 했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자, 지금 오늘 이제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 하고 배기 하나 장착하면 출력도 좋아지고 카본 찌꺼기 슬러지도 흡기관부터 배기관 끝까지 계속 빨리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작년에 겨우 검사 맡았지만 이제는 그냥 대행 맡기지 마시고 직접 끌고 가셔도 이 정도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한 5% 미만 나올 것 같아요. 아, 차 제대로 효과 봤습니다. 자, 오늘 요거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 그리고 배기 하나 추가 장착하러 또 시흥에서 와주셨습니다. 장착 후에 택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렉스턴 04년식입니다. 지금 라파 플러스 원 7개 플러스 접지 고급형 하나는 작년 6월 6일날 장착하시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오늘에서 시간을 내서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하나 추가 장착하러 또 저희 방문하셨고요. 키로수는 136,100개 안 뛴 차량인데 워낙 매연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본네트 열어보니까 흡기관 안에 보셨죠? 아주 깨끗하죠? 네. 효과 아주 제대로 보고 있는 차고요. 뭐 매연 검사 이제는 그냥 혼자 끌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5% 미만으로 합격할 것 같습니다. 여기 70km 있고요. 아, 사장님 차 또 좋아졌는데. 엑셀이 네. 완전 가려졌어요. 와, 되게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졌죠? 네. 직접 나갔네. 나가는 게 틀리죠. 지금은 흡기 두 개, 배기 하나만 추가 장착했는데 차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영상 계속 보셨다시피 종합 장착을 많이 하잖아요. 사장님 차는 이제는 한 75%, 70% 세팅값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한 50%, 55% 세팅값밖에 안 됐다면 더 가주시면 됩니다. 더. 저하고 가서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네? 차가 지금 잘 나가요. 완전 틀려졌어요, 또. 그때 우리가 테스트장 같이 했었잖아요. 예, 예. 제가 그 느낌을 아직도 알고 있거든요. 와, 정말 처음에 차 왔을 때, 여기 이제 카메라 없습니다. 신경 쓰고 가셔도 되고요. 노후차 네, 경고, 제가 아직 실시 안 한 거죠. 네? 노후차 경고. 네. 안 돼, 괜찮아요. 지금 뭐 매연 이제 걱정 안 하시고 타고 다니셔도 돼요. 저 언덕도 올라갈게요. 직진 계속 가시면 70 없지요, 예? 예? 여기 아무도 없지요? 없어요. 이제 갔다 올 때 여기 70 하나 있고요. 네. 언덕도 한번 쳐보세요. 차가 힘도 아마 훅 깨질 겁니다. 오르막도 쑥쑥 올라가네. 오르막도 쑥쑥 올라가죠? 차가 이렇게 틀려져요. 얼마든지 앞으로 더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배차라면 아까 틀린데. 그럼요. 아유, 아깝죠. 나중에 차 바꾸게 되려면은 다 떼놨다가 가지고 오세요. 다 옮겨 닮으면 되니까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많이 구성을 했죠. 그렇죠. 아니, 바쁘네는 그 업그레이드한 큰 거로 다. 네, 대용량으로 다녀도 되고요. 아, 차가 진동소음 또 좋아졌는데요. 이거 진동소음도 되게 심했던 차였는데. 업그레이드. 네. 정말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엑셀 뛰세요. 저기 뭐 지금 차 서 있으니까 엑셀 뛰라는 거예요. 계속 밀고 가잖아요. 멀리 차가 서 있거나 신호등이 빨간불 걸리면 엑셀 띄고 가세요. 미리미리 뛰세요. 그래도 차가 계속 밀고 가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설치 안 했을 때는
엑셀 딱 뛰면 엔진 브레이크 딱 걸리면서 차가 속도가 훅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계속 밀고 나가니까 평지나 네. 평지나 약간 미루시 네네. 엑셀 바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미리미리 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려가면서도 한 70km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계속 밀고 갑니다. 이게 평지지만 내리막이잖아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떼었죠? 떼고 네. 그냥 가세요. 어차피 차간거리 여유 있으니까 계속 뛰면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계기가 오히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떼고 다니시면 거기에서 연비가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연비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네, 점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내리막도 아닌데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출력이 좋아지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장착을 하셨을 때 효과를 또 완전히 돋봅니다. 여기서 유턴할게요. 잠시 후 지속 70km 시도 미만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회사장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지금 한 7개월 만에 방문하셨어요. 차는 또 좋아졌네요. 이게 진동선 많았었는데 차는 또 좋아졌어요. 아니 이제 그 기술자님이 네네 기술 대표 우리 기술 대표님 예 얘기하시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예. 뭐 이름은 뭐 아니 세계 무동도 세월이 세계했는데 많이 네. 달라졌네. 달라져요. 예, 돈이 안 아까워요. 그렇죠. 예. 이 무동력 터보 회오리가 저희가 전국에서 무동력 터보 제품 중에는 가장 저렴해요. 개당 6만원. 근데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희 우성곤 대표님이 저렴하게 이런 노후차들, 너무 경유차들 오래오래 탈 수 있게끔 하려고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벌써 80km잖아요. 오르막인데도. 출력이 많이 업이 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엑셀 반응이 빨라졌고 기아 변속이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고 예. 있어요. 그죠? 기아 변속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지금 살짝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죠? 스타트 뜰 때도 네. 너무 나던데 그런 게 없어졌죠. 예. 아, 차 정말 좋아졌는데요. 딱 18만 원도 추가했는데 그렇지. 차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무동력 터보가 좀 한 세 개 정도 안 들어간 게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네.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한 번에 두 사자니까 그렇죠 부담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래도 지금 지나서 얼마 안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차가 또 배 이상 좋아지니까 깜짝깜짝 그렇지. 놀라시는 거예요. 어우 차 지금 기가 막혀졌는데 진짜. 아 제가 막 내 거라서 좋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차에 지금 되게 잘 먹었어요. 예, 엑셀 뛰어요 지금. 엑셀 떼었죠 네, 벌써. 네. 저 밑에 가면 70km니까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장거리 주행 많이 뛰시니까 운전이 편해진다니까요. 그렇죠. 네. 엑셀 조금만 밟고 다녀도 되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 저희도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장착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늘 고객님처럼 라파 플러스 1 7개 플러스 접지 해가지고 좀 효과 보시다가 그러다가 추가 장착은 3개에서 한 4개 정도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차가 이렇게 확 틀려지니까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 1차선 계속 가셨다가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좀 한가하실 때 잘 오셔가지고 잘 장착했네요. 예, 아, 베르다 베르다 왔습니다. 아유 바쁘시니까. 새해는 하시는 일 다 잘 되고요. 예, 맞습니다. 주변 분들이 얘기해도 잘 안 믿으면 예.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고 그 영상 좀 보라고 하세요. 예, 봐야지 돼요. 예. 추천해 주시면 사장님한테 라파 플러스 원 하나씩 조그만 거 하나씩 계속 달아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